안녕하세요. 복견하녀 원장 서용석입니다. 저번 시간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현대의 말로 바꾸면 오행의 협조와 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도 보면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항상 견제와 제어가 없는 민주주의는 방종으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서로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행의 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기가 병리적으로 병이 들어서 폭주하기 시작을 하면 쉽게 말해서 위가 탈이 나서 위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위염이 생기면 위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가 안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이 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전시상황처럼 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라든지 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어찌됐건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당사자가 음식을 조절하고 열이 안 나고 염증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식단 생활을 하고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사회처럼 감정적으로 되게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특히 소화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 역류하듯이 위산이 식도 부분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 역류가 되는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인체는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위의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물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토의 기능을 도와주는 화의 기능을 도와줘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가 극렬하게 저항하고 염증이 생긴 부분을 간에 말하는 목의 기능을 적절히 조합을 하게 되면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오행의 이야기할 때 간장의 기능이 약간 힘이 좋다고 장군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도와주는 것은 위에 있는 음식물을 소화시켜주는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위가 폭주하는 것을 약간 억제하기도 합니다. 너무 부대끼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그 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살다가 보면 저 사람과 나는 상극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안 맞다는 얘기겠죠. 저 사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상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안 좋은 의미로서 상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있어서 장기에 있어서 상극은 서로 제어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의 기능이 폭주를 하게 되면 이 심장은 화의 기능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것을 대표하게 되는 게 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폭주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잘못하면 심장이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장 기능이 최대한 물을 최대한 순환을 시켜가지고 심장이 열받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기쁨을 이기는 것은 폐의 기능입니다. 폐의 기능이 슬퍼져 버리면 너무 폭주하는 기뻐지고 기뻐 날뛰는 것을 약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데 뭐 시리아 난민 얘기라든지 이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이 차분해져 버립니다.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있잖아요. 너무 폭주하는 것을
제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운이 없고 막 슬프고 막 슬픈 노래도 없고 하지만 다른 뭐 무한도전을 보거나 즐거운 영상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감정 간에도 서로 간에 상극이라고 하는 건 싫어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감정이 폭주되는 것을 약간 억제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상극을 이해를 해주시면 보다 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뭐 너무 폭식을 해버렸다. 폭식을 하면 위가 처리를 못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가 퍼져버리면 또 다른 장기들이 어찌됐건 빨리 소화를 시켜갖고 위를 정상을 돌이켜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를 협조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쓴 것을 약간 다른 장기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걸 도와줘서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상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좋은 의미로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